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과거에 참여하신 일 있어요? 아, 맞아. 기억이 나고. 그렇구나. 자, 오늘 우리가 2부 세미나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2부 세미나를 왜 하냐? 1부 세미나 때 여러분이 들어서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뭐냐 하면 1부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유전자와 또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유전자를 실제로 살아있게 하는 뭐가 있어요? 생기. 그 생기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유전자는 작동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상태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는 말. 이 말은, 정말,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즉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 줄을 알면 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생기가, 이제 생기가 바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것은 어떤 힘인데, 영적 에너지인데, 그 힘, 그 에너지는 진선미를 알아서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그 진선미 속에 그런 생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 아, 너무나 향기로워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맡아보세요. 그냥, 아, 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순간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는 그 아름다운 향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졌다가 그 엔도르핀 유전자 팍 켜지는 그런 놀라운 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진선미를 알고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왔을 때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다. 왜? 어떻게?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 생체 전자파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그걸 알파파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아, 너무너무 좋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럴 때, 이야, 내가 정말 살아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런데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뭐가 된다? 사랑이란 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네가 내 말을,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주면 나는 사랑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자,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뉴스타트는 불러요.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무선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적 사랑이에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결국 이쪽 자기중심적 이기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기적 사랑은 진실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리고, 뭐, 아름다워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사랑해 줄 거고, 아니면 필요 없어.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무엇이다? 욕심이지.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마음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준 사랑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바로 생기가 될 수 있는 그 속에 그런 사랑 안에라야만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받는, 정말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하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이제, 그런 놀라운 체험을, 치유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브쌤의 성경 공부로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이 성경절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들의,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높을까? 우리가 방금 설명 제가 드린 대로 사랑에 대한 것도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야. 우리들의 사랑은 결국은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랑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게 사랑 맞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평생 뭐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 땅 차이다.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모르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같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런데 그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 가졌던 질문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라고, 이제, 결국은 결론을 내게 하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 이게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21가지 질문. 그래서 저 이 질문들을 쭉 읽어보면, 이분들이 결국 그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암, 아마 폐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병이 악화되고 해서 결국은 이 질문을,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해보면 유명한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이 질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분도 이 21가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엇을 뜻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뭐 이런 질문을 구태여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참, 이렇게, 평소에 이분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느냐? 왜 암을 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왜 불행, 고통, 신이 있다면 이런 거는 뭐예요? 없어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그렇죠. 신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보고 싶다 이거야. 참, 그 다음에 신은 왜 악인들을 만들었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각가지 흉악범들을 신이 왜 만들었냐? 헷갈린다 이거야.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른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거라고 간주할까요? 자, 그다음 보세요. 7번.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뭐냐?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죄가 뭔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 그렇죠?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그런 죄가 내한테 있냐, 이거야. 여러분, 답변 있어요? 없다는 분 한 분밖에 없네.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이병철 회장님한테 설명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대답을 못 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여러 가지 질문. 도대체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재밌는 질문도 있어요. 아마 천주 성당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성당에 나갔다가 성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3번 종교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다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냐? 아, 이게 헷갈린다 이 말. 그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돌아가면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천주교를 안 믿으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다 사람들이 다 뭐 왜 저 잘 알아요. 왜? 이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자꾸 채플 출석하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한 질문들이야. 근데 제가 질문을 막 던졌어. 예.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간다는 친구들이 한 놈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있어요? 야, 막 그, 이런 거 대답도 못하면서 네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교회를 관둬야 되겠죠? 이거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렇죠. 나는 정말 궁금하다. 여기 보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진짜로 믿는가? 이제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건 대답이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올바른 답변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그룹에서 이제 박사님 이병철 회장님이 남기고 간 질문을 아십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박사님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들인데, 예. 참, 또 이 질문 보세요. 15번.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들, 악한 사람들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번에 가면, 이제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하단 말인가? 한국 최고의 부자니까. 나는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악한 것 같지가 뭐예요? 않는데. 그러니까 나 성경 이거 이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는 굉장한 부자야. 근데 성경에 다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욥도 큰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죠 결국. 다윗은 왕이야. 삐까뻔쩍 솔로몬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야. 제가 이 이병철 회장님을 이 질문을 읽고 제가 다를 이 그 이병철 회장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 아, 이분은 뭐예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받고 싶을 만큼 정리를 하고 싶었다 이 말이야. 예. 답변을 듣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저는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가장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 다 보셨죠? 그렇죠? 제가 뭐 맨날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거를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암에 걸릴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암에 걸릴 걸 알았어. 아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라 그러냐.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다면, 창조를 하면서 암에 걸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암에 걸린다면 나는 이 암세포를 이렇게 T세포라는 세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빨간색 유전자를 만들어서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겠다. 다 뭐예요? 계획한 거예요. 그 제가, 야, 이게 수능 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왜 그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암 걸릴 걸 알고 만들었어. 그래서 암 걸릴 걸 알았으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T세포라는 그러한 세포 속에 넣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가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다. 아, 이거 참, 그러므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지. 하나님 뭐 그렇게 시시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암 안 걸리도록 만들어야지. 세상에. 그래가지고 암 안 걸리도록. 근데 이건 암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뭐 암세포를 죽이도록 또 해놓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참 시시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의사로서 아,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하구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도록 안 해야지. 이제 그 질문이나 제가 했던 그 질문이나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질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히틀러니 스탈린이니 이런 악한 인간들을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뭐예요? 안 간다.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뉴스타트를 배웠으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병철 회장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악한 놈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을 만들었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질문 속에는 또 무슨 생각이 배어 있어요? 인간은 악한 인간이 있고, 또 어떤 인간도 있다? 선한 인간도 있다. 그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순진하게 이쁘게 생겼어. 악한 구석을 아무리 찾아볼래도 없어. 그렇죠. 너무 그러나 자 마음 구석에 악한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있단 말이야. 네. 아시겠죠? 성경의 입장은 이겁니다. 스탈린, 히틀러가 악하지만 그 스탈린이나 이상구 너나 인간이라면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뭐 살인을 했냐? 절도를 했냐?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아니 예수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 죄가 뭐냐?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구에 비하면 안 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들이 참 많은데 갓 태어났을 때 가장 착한 동물이, 착하게 보이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골든 리트리버?
참 착하게 생겨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양이는 좀 안 착하게 보이죠. 좀 깜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병아리 막 아래에서 깨어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24시간밖에 안 돼. 근데 그 병아리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천진, 뭐예요? 남만. 이 병아리 마음 속에는 나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이 하나도 없을까? 나쁜 생각이 있을까? 그 병아리를 보고, 이야, 병아리 삐삐삐삐삐삐 하는데, 나쁜 놈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쁘고 깨끗하고 그렇다 싶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병아리를 계란을 이제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화를 많이 시켰는데 모르겠어 올겨울에도 또 할지. 근데 병아리들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이제 사료를 먹이면 이게 건강을 완전히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료하고 또 뭐예요? 건강식을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예. 이제 현미 쌀도 이렇게 갈고 이제 부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 싱싱한 채소 이런 뭐 양배추 뭐 다른 배추 해가지고 그 병아리 밥 만드는 그 칼도시 이런 나무에 이렇게 해서 채소를 아주 잘게 썰어야 돼. 예. 크게 쓰면 병아리들 못 먹으니까,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근데요, 얘들이 그렇게 채소를 썰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료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 제가 보고, 너무 제가 경악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병아리들이 채소 썰어준 거 콕콕콕콕콕 집어 먹다가 어떤 놈이 우연히 채소가 아주 덜 썰어져 가지고 기다란 놈이 있어. 아시겠죠? 그 기다란 놈을 콕 집으면 이제 병아리들로서는 대박이요, 아니요? 대박이야. 콕 집어 대박! 우와! 대박! 확실히 그렇게 느끼는 게 보여요. 요때 톡톡톡톡톡톡톡 집어먹다가 툭 해서 긴 게 탁 올라오면 대박!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병아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박! 그럼 옆에서 이제 여러 병아리가 같이 콕콕콕콕 집어먹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란 게 나서 대박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즉각적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면 그 다른 병아리들은 옆에서 조금 다른 병아리들은 그게 대박 난 줄도 몰라. 왜 자기들은 먹는다고 바쁘니까. 그런데 그 대박난 병아리가 도망가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추격해. 왜? 저거 대박난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가서 뺏어야지. 욕심쟁이들이야. 아주, 예.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유전자에 욕심쟁이로 어떻게 해? 욕심쟁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낳으면 얼마나 착해 보여,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아기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요? 무조건 뺏어 안 뺏어? 뺏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 탐나는 것을 뺏는 것이 뭐요? 당연해. 병아리 새끼들이 토끼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게 다 욕심이란 것이 우리 유전자 안에 뭐요? 다 배워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그거는 남의 거는 빼앗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 거. 그래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나쁜 본성을 억제하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될 만큼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라? 악하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행동으로는 남의 거를 안 뺐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뺐어요? 안 뺐어요? 마음속으로 뺏는 거를 뭐라 그래요? 탐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계명이 있는데 맨 열 번째 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 있죠. 그러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뭐요? 가늠한 일 없어. 나는 사람 죽인 일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해 안 착해. 그렇게 인간은 생각하도록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뭐요? 착한 사람이다. 너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뭐요? 착하다. 이래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착하다고 생각하도록. 나는 선한 존재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인간들은 뭐예요? 예,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나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행동을 숨기는 사람이나 다를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왔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 부지런히 섬겨, 그래서 잘 섬기는 놈 내가 보고, 잘 섬기는 놈은 내가 천국 보내줄 거. 이래서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 형성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 하나님은 뭐요? 착한 이상구 박사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벤츠 타고 댕기다가 이제는 벤츠도 안 사고, 이러니까 이상구 너 괜찮은 놈이구나. 그러면 천국을 보내줄게. 그리고 이제 이제 히틀러 같은 놈은 뭐예요? 그건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죄인들에게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러 왔다. 완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들의 성향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도덕적인 어떤 그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거야. 왜?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섬겨드려야지.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 인간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것은 정말 왜냐하면 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뭐 교인이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렇죠. 아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신다. 이런 하나님을 각 교인들 마음 속에 만들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고 이거 생소해도 뭐예요? 너무너무 생소한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나님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건 다 조건적이야. 그렇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잘 섬기면.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그런 인간적인 하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한테 가르쳐 준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올바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들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뭐요? 속았다. 너희들은 엉뚱한. 너희들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구나. 예를 하나만 더 잠깐 든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댕기거나 안 댕기거나 상관없이 많이들 알고 있는 그 탕자 비유라는 게 있죠.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놈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줬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주면 안 돼! 그 달라는 놈, 이런 놈은 어떻게? 죽여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말이야, 유산 내놓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주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요, 나쁜 아버지요? 나빠. 어떻게 그런 놈한테 줘? 근데 이제 보통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왜 줬죠? 그 질문을 안 해.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은 그래도 주는 하나님이야. 왜? 그런 나쁜 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일지라도 뭐야? 사랑하는 분이야.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알고, 오해했던 하나님. 다 뭐예요? 율법적 하나님, 도덕적 하나님, 착한 사람은 복주고, 나쁜 놈은 뭐예요? 벌주는. 그게 우리들에게는 오라요, 안 오라요? 우리들한테 그게 옳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버지는 줬을까? 그런 놈은 아버지가 죽기 전인데도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아버지하고 살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는 말이요. 나는 아버지하고 살기 싫다는 말이요. 네. 아버지도 그거 잘 알죠. 그래도 줘. 왜 줄까? 왜 줄까요? 왜 주냐면, 그 아버지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다. 강제로, 이 나무 새끼 죽고 싶어.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어떻게 재산을 준단 말이야. 이 나쁜 자식. 그래서 그 당시 법대로 하면 그것을 동네 사람한테 발표를 해야 돼.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때려 죽이도록 돼 있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는 아버지는, 여러분, 그게 재산을,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준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도, 그래도 너는 재산을 준다는 말은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안 줘도 돼. 그래. 이 아빠하고 이제 같이 살기 싫어. 내줄게. 왜? 그래도 나에게는 너는 나에게는 뭐요?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러면 이 아들은, 아, 그냥 이게 그 재산을 줄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탁 주잖아요. 와,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네. 내가 이래도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네. 그래서 이 아들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응? 도망가. 가면서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은 뭐요? 몰랐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안 날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준다는 그 한마디, 짧은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뭐요? 이렇게 재산을 타가지고 도망가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메시지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재산 타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그런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때까지 자기가 아버지를 지겹게 생각했는데 무섭고,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는 실제로는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을 뭐요?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런 아버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자식은 틀림없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야. 이 아들 성질을 잘 아니까. 그렇죠? 돈 다 날리고. 네. 그래도 살아서만 돌아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자. 근데 형이 돌아와. 그렇죠?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놈의 새끼가 돌아왔는데, 그 몹쓸 놈이 돌아왔는데 잔치가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형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우리 식으로는 맞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동생이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지 않고 벌 주는 것이 옳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땅의 생각, 이 세상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늘의 생각, 하늘 땅 차이로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동생도 어떻게 재산을 주시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시는,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좀 느껴집니까? 네. 이 순간에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경험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와, 상상을 못하고. 근데 그거를 아주 심지어는 유치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탕자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설명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가능하면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그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 그 생기,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 뭐 시시껄렁한 얘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그래서 이 적어도 이 사복음서,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표현, 말로 표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가장 이 사복음서란 것은 가장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놈의 그 나쁜 새끼 탕자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와. 나는 그런 하나님과라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이 제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고, 그 결과로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로 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착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착하다고 해봐야 우리는 착한 척하고 있을 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원초적인 본성적인 이기심과 욕심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조건적인 그 이기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는 꺼져가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기,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넘쳐 흐르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